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소통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해요. 뭐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은 한국 선수들끼리 뭐 소통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뭐 어찌됐건 뭐 준비를 잘해서 선수들 좋은 결과 얻는 게 제일 먼저니까 그거에 대해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. 이제 첫날이고 또어뭐 여기 대표팀에서는 선수 개개인마다 체력적인 관리 또 경기를 많이 뛴 선수 경기가 좀 부족한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적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. 뭐 유럽에서 많이 뛰면서 소속팀에 뛰면서 그냥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했던 게 일단은 득점을 올리는 거였어요. 어쨌건 제가 공격수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은 뭐 득점을 하고 팀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으니까 그런 게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어쨌건 뭐 공격수니까 저는 최대한 골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팀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. 혹시 어린 선수들 되게 뭐 득점력도 좋고 또 스피드도 있고 되게 당돌하게 플레이하는 선수인 것 같았고 뭐 아직 훈련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훈련하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 대표팀이 원하는 또 감독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선수들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또 선수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플레이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까지 뭐 얘기한 건 하나도 없고 뭐 저도 자세하게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해서 저도 그냥 뭐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제가 주어진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대표팀에서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, 챌린지를 승리로 하는 것 지금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또 올림픽이 뭐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단 대표팀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. 당연히 부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저는 당연히 나갈 생각이 있죠. 한국을 위해서 뛰는 거는 정말 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뭐 선수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이관중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말 오랜만에 또 이관중으로 치러진 만큼 저희 대표팀 선수들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일단 좋은 기억으로 또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